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다섯 가지를 골랐습니다. 먼저 육군 5공병 여단 장병들이 혹한기 파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인데요. 영하 15도를 육박해 하천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작전 부대의 신속한 기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으로 새로운 방식도 시도됐죠. 얼음층을 모두 뚫고 수중에서 폭파시키는 수중 장전과 얼음층 위에서 폭파시키는 표면 장전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파빙 훈련에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일에 발간된 이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을 알리고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방백서에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종합해 담았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성과와 코로나19 대응 등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육군 3호특공대대가 혹한기 훈련으로 장거리 야간 행군을 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훈련인데요. 코로나19 상황과 주민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 야간에만 행군했습니다. 서울시 산악지형과 도심지역 110여 킬로미터를 행군하며 작전지역 지형을 습득했는데요. 행군 기간 동안 기온이 영하를 밑돌며 폭설이 내리기도 했는데 장병들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작전지역을 두 발로 밟으면서 수도 서울의 절대사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범정부 합동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이번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도 참관했습니다. 백신 수송에서 보관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의 훈련인데요. 우리 군은 수송의 주축을 담당하며 호위를 맡았죠. 특수 차량을 이용해 호위를 하고 의약품 보관 창고도 지켰는데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몇 초 남았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육군 703특공연대와 13항공단이 합동으로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4박 5일간 KCTC 과학화 훈련장에서 진행됐는데요.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생존 능력을 배양하고 지상부대와 항공부대의 협동 훈련을 통해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703특공연대는 무박 2일 산악 진투를 통해 탐색 경멸 훈련을 실시해 극한의 상황도 극복 가능한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준비했습니다. 또 13항공단은 적 은거지 예상 지역의 공중 저격수 운용을 통해 공중 경멸 TF 운용 능력도 향상시켰는데요. 적지 중심 작전 간 원활한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해 화물 적재와 투하 등 공중 재보급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